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보고 주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새벽에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살아나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되어지고 말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에 다가 찬양으로 이 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믿으십니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나타내도록 이 저녁에 성령의 바람으로 부흥의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붙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기만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우리 세상 유혹 다 이기고 가실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멋진 주만 나타내도록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주 최악의 저주 끝도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주 최악의 저주 끝도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또 처음과 나주 최악의 저주 끝도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실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전에게 임재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이전에게 그 성령의 불을 다시 그 불씨를 태울 수 있는 그 안전에 대해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그 안전에 대해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삼층에 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고, 성령의 불씨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달고, 주여 삼층에 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르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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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이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나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과 교만함 속에서 복음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영광과 거룩의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며 마음을 흩어놓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중앙교회와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려고 다같이 주여 삼창에 치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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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를 뛰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함 속에서 복음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나의 일들을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여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영광과 권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며 마음을 흩어놓는 일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중앙교회와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나갈 수 있는 귀한 신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선과 모든 교만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찾아올게. 이제 나같이 뜨거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가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담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반갑 기뻐하며 주의 영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죄에 주님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반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함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숨을 세워야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서로 숲에 세워놓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나로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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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찬양이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흥미내려 나는 번쩍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신세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걱정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신경이
나셨어.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주네 구원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그래서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기도가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간절함을 가해 주셔서 말씀에 독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목사님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가 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시대의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고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강건하여서 건강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사역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과 기도에 능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열정을 갖는 세대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차세대들이 세계적인 리더로서 성장하여 세계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삼창에 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고의 하는 동역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목회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뒤에서 옆에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기도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하루를 믿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센스가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이끌어갈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 때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다음 세대 때의 모든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 복음의 열정을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영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은 세계적인 일로서 성장하여 세계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호범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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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특별한 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아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펴봐 주시고 펼쳐봐 주시고 밤의 영적인 어미한 지금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전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성품하는 귀한 관계로 아버지의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의 장로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의 강한 아버지의 성품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의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극적함을 누며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에게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보내주신 우리 신호범 장로님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알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오셔서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금요 심야 예배에 특별한 강사 우리 장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우리 신호범 장로님 현재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님이시고 아시아계 인물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미국 상원의원을 5선이나 하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우리 장로님이 쓰신 에세이를 로비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하우스보이로 시작을 하셔서 18세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큰 인물이 되셨는데요. 오늘 집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 생생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귀한 간증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오신 우리 목사님 계신데요. 성결교회 역사와 문화연구회에서 상임대표로 사역하시는 백수봉 목사님 어디 계시죠? 백수봉 목사님. 예, 저 뒤에 서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경 본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함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장로님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중앙교회 과연 거기에 성도님들이 보내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소인인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는데
제가 값어치를 드릴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여간 여러분이 보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핏줄, 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허뭇하고 좋습니다. 저는 58년 전에 부산항을 떠나서 미국 이민 갔습니다. 벌써 반세기 이상 해외 살았지만은 왜 그런지 이 씨는 잊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언제나 목을 그리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이 그리워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가끔 모든 만사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왜 제가 미국에 갔을까요? 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갈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거기 민족 중에 인구에 비교해서 퍼센테지입니다. 퍼센테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둘째가 아일랜드 민족이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이태리 민족이고요. 넷째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 많이 이민 간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민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실 때 너는 너 어버의 본토를 떠나서 멀리 가라. 가나이로 떠나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메소포타미아 강, 물도 좋고 밭도 좋은 아주 평평한 농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데는 사막지대, 허벌판지대 가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나라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민족을 볼 때 그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무슨 죄를 졌다고 여기 동양에서 제일 조그만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쪽을 보면 중국을 보면서 따고 대국을 하면서 굽신해야 합니까? 무슨 죄가 졌다고 동쪽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 굽신굽신 해야겠습니까? 이런 데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고 조그만 그렇게 인물이지만은 여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21세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민족이 세계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버드 대학의 조셉 슘페르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셨어요. 19세기는 팍스 브리테니카, 19세기는 영국의 세계를 통치했고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세계를 통치했는데 그럼 21세기는 누군가? 그러다가 이제 좀 주저하다가 이미 이런 말 했습니다. 21세기는 팍스 아시아나, 나라를 말씀하지 않고서 아시아나 그랬습니다.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중국은 식생활에 바쁜 나라, 인도는 이제 눈을 뜬 나라, 그 중에 한국이 제일 조그만 나라지만 뛰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저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저 미국 가서 왜 왔던가 그러니 그저 58년 동안을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기 온 보람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으로서 꿈이 있습니다. 꿈은 여러분들 같이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서 한인 대통령이 나옵니다. 아멘. 그건 제가 믿고 또 실천 노력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장악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돈을 좀 모으면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치 물망인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대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양성시켜요. 조건이 뭐냐면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는 정치에 출마할 것. 지금 시의원을 5명 만들고 군의원을 3명 만들고 주하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가리키고만 그 제자 혹시 여러분 들을지 모르지만은 얼바인 그 캘리포니아는 얼바인 시의 강석희 들을 수 있습니까? 강석희 지금 시장인데요. 내년에 연방으로 나갈 겁니다. 그것이 저의 제자고 저를 보고 아버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 뭐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지금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예요. 저기 금천입니다. 임진강 바로 남쪽인데 일본 외정 때입니다. 왜 그런지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갖다가 외할머니 집에다 두고서 행방불명을 했어요. 어디 가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눈치밥을 먹고 자랐거든요. 그 외할머니 댁에도 외할아버지님이 돌아가셨고 외삼촌도 가셨고 외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누워 계신데 외아줌마가 꼬마 셋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6살 때든 금인데 그 이제 눈치밥을 먹고 자랐거든요. 6살 때 있던 일입니다. 밖에서 놀다가 오니까는 아줌마가 어디서 나셨는지 열한 덩어리 가지고서 방망이로 깨뜨려서 애들 논아주더군요. 애들이 그걸 먹을 적에 6살 먹은 애가 얼마나 그걸 먹고 싶겠습니까? 아줌마 나도 좀 줘야 했더니 엿이 떨어져도 안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먹고 싶어서 제일 조그만 꼬마 뒤에 가서 그걸 뺏어서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시든지요. 근데 뺏긴 꼬마는 그냥 엉엉 울지 않습니까? 아줌마가 그걸 보더니 그 방망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어쩔 줄 모르게 아팠습니다. 집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녁때가 돼도 집에 못 들어가고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밤이 정원이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용기가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생각다 뒷걸음 쳐가지고서 걸어서 금천역까지 걸어왔어요. 거기서 새벽 통근차를 기다리면서 아침 새벽에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오면서 생각이 그 엿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얻어맞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6살 먹은 애의 결심입니다. 뭐냐면은 언젠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엿장사가 되겠다. 그 어려운 애도 엿을 주고 싶어서 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저를 환영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엿장사는 상상도 못했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서울역에서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남대문 시장 가서 썩은 음식을 먹다가 배탈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걸음을 다녔습니다. 참말 배고팠죠. 어려웠죠. 그렇지만 엄마가 많이 그리웠어요. 밤이 되면 산에 누워도 서울역 앞에 누워서 산을 보면서 별을 셉니다. 엄마가 보고파서 별을 세웠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별을 세웠어요. 외로워서 별을 세웠습니다. 별을 세우다 보니 왜 그런지 거기서 장래가 보이고 그렇지만은 별을 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아침이 되면 그 학생들은 가방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전 거리에서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참 슬펐습니다. 왜?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일찍 돌아가셨는가?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신가? 그래서 어머니는 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거기 그 서울역에 보면은 거지들이 많은데요. 자살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는요,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그 다음에 붕어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밭에 있는 감자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그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배고픕니다. 그래서 하도 배고프니까 어떡하니까 그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제가 8살 때 있던 일이에요. 그 친구는 9살인데 이름은 재원입니다. 결국 이제 아침에 둘이 깡통도 불필요 해지거든요. 저녁 때가 되면 서울역에 만나서 무더운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추우니까 서로 끼얹고 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근데 저희 친구 재원이는 난 더 못 살아 죽어버릴 거야 그래. 형 그러면 안 돼. 형 가면 어떨까 죽지 마라. 이렇게 언제나 간구를 했거든요. 한 번은 밖에서 이제 동냥하다가 서울역에 오니까 재원이가 보이지 않아요. 당황했습니다. 대합실 가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 타는 철도 옆에 가니까 재원이가 철도 옆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서 날아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더군요. 전 그의 다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난 네가 갔으니까 난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울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일본 경찰이 오더니 걔를 갖다 추억에도 던져버려요. 아무리 죽어도 아무리 한국 사람도 인간입니다. 던져버리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재훈아, 넌 죽었지. 그렇지만 나는 무슨 일이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죽지 않고서 뭔가 해서 큰 일을 할 것이야. 그 너에게도 하나 해줄게. 이렇게 혼자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헌합니다. 재훈이가 해진 거. 지금도 친구를 생각하면 가끔 마음을 울 때가 있습니다. 그 결심한 것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누구나 거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애들이라 그런 목적이 죽지 않겠다, 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무엇이나 달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머리를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하면 된 나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다 오면 그 전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발명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네. 그 친구가 지금 57세예요. 은퇴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서 사랑해요. 57세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지금도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차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가끔 길에서 만나면 하이 신박사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하이 배워 그러면 서로 웃고 해집니다. 이 사람은 은퇴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아프리카, 남미 다 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컴퓨터를 지어주고 환자를 지어주고 이렇습니다. 가기 전에 그 버는 돈을 다 쓰고 간답니다. 이것이 빌 게이츠예요. 어떻게 빌 게이츠에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학생들 알아요? 그 보통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4살 때부터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질문은 why? 왜? 왜 이 종이가 허였습니까? 둘째 질문은 how?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4살 때부터 질문해가지고서 15살 때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우등생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간 게 왜냐면 그런 데 가면 교수님이 훌륭하니까 좋은 답을 받을 줄 알고서 거기 가서 역시 why, how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 2학년 때 있던 일인데 교수님들이 아무리 유명한 학교라도 좀 시시하더랍니다. 별로래요. 그래서 그 2학년 학기 때 시험지에다가 보니까는 좀 시험지가 좀 어리석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Dear Professor,
I think your questions are stupid. 교수님, 당신의 질문이 바보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해서 그걸 바치고 하버드에서 튀어나왔어요. 2학년 마치고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버지 차고에서 혼자 왜 어떻게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27살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직했습니다. 그 덕분에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이 이게 실은 정신이 21세기에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민족이 청소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경쟁할 수 있으며 어디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것을 왜 왔던가. 어려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6.25 사변대 다 피단 갔죠. 저도 중청도 예산까지 걸어갔었습니다. 나중에 유엔군이 인천에 청육한다는 말을 듣고서 서울까지 걸어갔어요. 이 노량진 다리 앞에서 그걸 했습니다. Hello candy, hello chocolate. 그 미국의 그 초콜릿가 어떻게 맛있든지요. 그래서 가서 그걸 구걸하면 미국 사람들이 과자를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매일 갔습니다. 한 번은 그 구걸하는데 어느 군인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줘요. 저는 그 뭘 주는 줄 알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주진 않고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니 저를 트럭에다 번쩍 올려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은요, 옷도 아닙니다. 그저 헝겊지게 찢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그 한강 건너 용산 가더니 평생 처음 울어서 따뜻한 목욕을 해주더군요. 샤워를 해줘요. 그러고서 이제 새로운 옷을 주면서 탱크에 태우면서 저 임진강 북쪽 장단 가서 하우스보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세요? 구두 닦아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좋은데 왜 그런지 더 슬퍼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가난한가? 왜 하다가 전 많이 울었습니다. 밤이 되면 일을 마치고서 특히 이제 다리 밟을 때는요 괜히 슬퍼져요. 그래서 언덕에 가서 많이 웁니다. 한번 이제 언덕에 가서 외로워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서 울고는데 나중에 우인 눈을 떠보니까는 어이 또 앞에 있는 미국 분이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우냐고 그래요. 어떻게 창피한지 어떻게 외국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엉엉 웁니까? 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안 가십니다. 너 왜 우냐고 그래요. 가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미국에 나는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울면 내 가슴이 아프다. 너 왜 운지 알고 싶다. 그 포옹이 저에게는 인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강다리에서 그 손을 잡아준 군인의 그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옹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저희 양아버지가 됐어요. 16살 때 입양하러 내고 수속컨대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8살 때 미국에 왔어요. 와서 보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 미국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이 부럽든지요. 그래서 그걸 바랐는데 그럼 좋다. 네가 18살이니까 내일 우리 고등학교를 가자 그러세요. 아버지 저는 고등학교 못 갑니다. 왜 못 가? 저는 한국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니까 이제 oh, that's okay. 그러면 내일 초등학교 가자. 거기서 거절당했습니다. 중학교도 거절당했거든요. 고등학교도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못 받았다고. 어떡합니까? 갈 길이 없더군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검정고시밖에 없었습니다. 검정고시 독학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사전도 읽으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배우고 배우는데 왜 이렇게 어렵든지요. 영어도 단어를 하나 배우고 다음 때 가면 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그 찢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불에 태가지고서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뱃속 안에는요 영혼 사전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영혼 좀 꽂자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렇게 양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왜 못하냐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집에 성경이 있더군요. 우연히 그 성경 구절을 또 발견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노라. 너를 굳세게 도와주신다. 이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와 누가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 성경 구절을 읽고서 터이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갖는다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걸 읽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한번 저 양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잘 적에 새벽 1시, 2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새벽 뭐 2시도 나가서 그 뒷마당에서 혼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웃으실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잘 있어요. 근데 제가 검정고시 뭔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은 웃으시죠? 전 그 진심으로 한 겁니다. 그런 덕분에 1년 4개월에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도 받고 75년대는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글을 쓰는 것도 저는 제가 박사 받을 적에 공부했습니다. 제가 하와이 대학에서 67년까지 가르치다가 박사를 하려고 이제 몇 군데 신청했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하버드, 컬럼비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장학금도 줄 테니까 와라. 그 생활비도 준다, 와라 그랬는데 저는 워싱턴 대학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학교 책을 보니까 캐럴럭에 한국학이 있더군요. 여길 가야지만 제가 내 뿌리를 찾을 수 있겠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거지 새끼로서 때리고 하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내가 공부하겠다. 선생님 되겠다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주립대학을 왔습니다. 잊지 못할 교수님을 만났어요. 저남은 서자, 두자, 수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47년까지 연세대학에서 학생과장을 계시다가 이민 오셔가지고 컬럼비아에서 박사를 받으시면서 교수가 됐거든요. 그분이 신곡 노래를 좀 배우겠네. 그래서 왔습니다. 가르쳐 주시려 했더니 다음날부터 월, 수, 금 3시부터 5시까지 3년을 가르쳐 줬습니다. 1년에는 한글, 문법, 발음 그런 가르쳐 주시고서 2년째는 옥편을 써가면서 거기 한문을 읽는 거. 그 다음에 3년째는 한국 문학입니다. 소설. 한번 저한테 춘향전을 주세요. 그러면서 영어로 번역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어떻게 영어로 합니까? 방자, 왈글 뭐라고 그러죠? 영어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해라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발음도 이런 거 단어도 전부 미국 가서 배웠습니다. 그 서박사님께서 보스턴에서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가서 그분의 아들, 딸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뿌리를 찾아주시고 이 교육의 근본을 주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때도군요. 그래서 박사가 받아가지고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제가 왜 했을까요? 정치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동기가 있거든요. 뭐나 이유가 있고 그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58년도에 미군 정부에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군대, 의무군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가 텍사스인데 거기서 훈련받을 때 있던 일입니다. 낮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받죠. 밤이 되면 성경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제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부대에서 먹고 주말이 되면 그 시내로 나갑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한 번은 백인 군인 다섯 명하고 저거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갔어요. 좋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자 했는데 저 혼자만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식당 앞에 큰 간판이 붙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For whites only, 백인만 들어왔나. 전 백인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죠. 친구들이 너 왜 안 들어냐 그래요. 저걸 봐라, 난 백인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저 친구들이 너는 미국의 군인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군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 구석에 앉아서 있는데 제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아닌 게 아니라 멀리서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양말에 뛰어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너희놈의 자식 못 들어왔냐 그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기 전에 사람은 여기를 뛰어오면서 끌고 나옵니다. 그 식당의 손님들이 저를 보면서 눈을 흘릴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모님 발로 쳐서 문을 열자 저를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공둥이가 콘크리트 할지 아팠죠. 부대 와서 밤새도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나는 평생 이런 차별밖에 못 당합니까? 날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며칠 울었죠. 그러다가 어머니 기도로서 꿈으로서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난 정치인이 돼서 이렇조차는 법을 바꿔버릴 것이다. 이것을 꿈을 꾼 것이 58년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꿈이요. 32년 만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세요? 노력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 저의 인생과는 can do입니다. C-A-N-D-O, can do. 하면 된다거든요. 그걸 믿습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하세요. 하면 됩니다. I believe in you, I trust in you, and God loves you. You can do, and I can do. 그걸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드려도 말씀해요. 답을 안 주세요. 정치에 대해서. 근데 그 답이 언제 들어왔냐면 92년도에 58년부터 92년까지 기다렸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기도드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한 번은 기도해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너 출마해라. 답을 얻었습니다. 그 출마했습니다. 보통 출마하면은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교육기본 해가지고서 군의원 이런 거 시작하는데 저는 법을 바꾸려면 의원이 되기 때문에 하원에 출마했습니다. 저희 선거지역이 인구가 28만 명인데요. 97%가 백인들입니다. 지금도 비싼데 이런 얼굴이 3%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은 그냥 세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 멕시칸, 그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이며 그 흑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원 출마하면 적어도 수십만 달러를 써야 하거든요. 저는 수십만 달러까지는 천 달러도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도에서 답을 받았어요. 너 다리 두 개가 있는데 멀쩡하지 않냐?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제 이게 처음이죠. 미국 사람이 너무 놀랍니다. 문을 두드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신입니다. 저 이름이 폴이 그 이름인데요. 신은 이제 한국에 그 폴이 저희 양아버지의 성입니다. 16살 입양을 당할 적에 하신 말씀이 너 16살 가지고 어른 됐으니까 너 족보를 갖기 위해서 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님의 성을 이름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That's okay, 좋다 해서 그래서 폴신 됐거든요. 저 이름은 폴신입니다. 이 나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갚을 때가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큰 절을 하면 미국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절은 미국에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서 두드렸습니다. 아침 저녁 두드렸거든요. 근데 두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자 고맙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정신이 우리 집에서 두드린 건 처음이라 그런 말도 고맙습니다. 또 당신 보니까 겸손하게 보인다. 당신 보니까 점잖하게 보인다. 당신 보니까 믿을 수 있겠다. 어떤 사람 우리 집이 언덕에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찍어주겠다. 어떤 사람 비를 맞아서 찍어왔기 때문에 찍어주겠다. 어떤 사람 우리 개가 물어서 찍어주겠다. 이런 말도 하더군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말씀이 I understand you walk a lot. 당신 많이 걷는다는 게 걷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같이 걸어볼 수 있냐고 그래. 네, 오십시오. 그 다음날 사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시간도 못 걸었어요. 땀이 뻘뻘 나서 허우면서 말이죠. 난 두 시간도 못 걷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루 종일 그렇게 걷냐. 전 걷습니다. 자꾸 신문기자 어떻게 걷냐고 물어요. 전 걷습니다. 어떻게 걷습니다. 어떻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다리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This is made in Korea 그랬거든요. 그 한국품인데 고장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그 바이고 가더군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답이었습니다. 주일날 신문에 전면에 3분의 1 페이지가 나왔어요. 폴 신, 한국서 이민원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이 나라를 봉사하고 싶어서 유권자를 찾아다닙니다. 아직까지 정치인들이 그런 걸 처음 못 봤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아침에 집을 떠날 적에 그 부인이 와서 잘 갔다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밤에 9시, 10시쯤 들어가면 부인이 소금물을 가지고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발굴해서 피가 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야 된답니다. 이런 정신이 어디냐, 이런 진실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냐. 그 신문 기사가 제가 당선되도록 동기가 된 겁니다. 처음 나간 사람이 하원에 그 인구가 이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백인 후보자를 무릅쓰고서 사선 하원을 무릅쓰고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자랑으로 온 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지금도 저는 저의 친구 재원이를 생각합니다. 너 왜 죽었어? 그전에는 서울에 가서 자주 놉니다. 내가 또 와서 재원아.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가 언젠가 나도 너를 위해서 한몫해 줄게. 75년대에 제 박사를 받았을 적에 한국을 왔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에 가서 재원아 내가 왔어. 박사가 돼서 왔어. 대학 교수가 돼서 왔어. 너 왜 죽었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 갔습니다. 왜 부산 갔냐면은 제가 부산에 갈 때 배를 타고 떠났거든요. 그 항구에다가 엎드려 제가 침 뱉고 떠났습니다. 침 뱉고서 배고팠던 나라, 추웠던 나라, 외로웠던 나라, 고생이 많았던 나라는 너를 다시 안 보겠다 갔습니다. 또 침 뱉었습니다. 여기 갔거든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도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75년대 제가 박사를 받고 와서 부산에서 엎드려서 대한민국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뭣도 모르고 침 뱉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상원 작년에 5선에 출마했습니다. 5선인데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미국 정치 조건을 보면 작년에 민주당이 너무나 약화됐습니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때 반드시 질 줄 알고서 혹시 여기서 나오지 말을까 생각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나가지고서 또 나 출마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약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64대 36으로 이겼습니다. 이건 압도적 기적이, 그건 누가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실질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걸 보면 유권자들이 저를 신용해주고 당을 무릅쓰고 믿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허면 됩니다. 외국 가서도 이런 얼굴에서 했으니까 되더군요. 여러분도 하세요.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기도드리세요. 그렇지만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원 당선됨으로써 98년도에 처음으로 사원 당선됐는데요. 너무나 감개무량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법률을 제출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과 오리엔털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뭔지 아십니까? 오리엔털이? 여러분들도 오리엔털 한번 해보셨죠?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 오리엔털을 좋아하십니까? 전 싫어합니다. 왜냐? 16세기 영국 사전을 보면요, Orient, O-R-I-E-N-T가 뭔지 아세요? East of London, 런던의 동쪽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Orient이 누구냐? 동쪽에 사는 사람들. Orient은 코가 납작하고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생선같이 조그맣고 머리가 까맣고 신비스럽고 이상스럽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그걸 제 인권법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제출한 분이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세요? 흑인 목사입니다. 63년대 이분이 워싱턴에서 그 의사당 앞에 떡 서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도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that someday my four children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나도 우리 애들이 이 색깔 때문에 판단을 안 받고 인격과 지식에 대해서 받는다. I have a dream and free at last. 그것이 63년도 했는데 65년도에 처음으로서 국회의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시켜서 그 흑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니그로 불렀거든요. 그게 노예의 말입니다. 그 누구를 없애버리고서 African American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처음으로서 그런 법을 지킨 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60년이 아니라 99년도에 처음으로 제출해가지고 세는데 안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상원의원들이 오리엔트리 왜 나쁘냐, 시집걷고 듣기 좋은데 왜 나쁘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6세기 영국 사전을 카피를 만들어 탐론화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더니 I'm sorry, 미안하다, 모르니까 몰랐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오리엔트라 부르는 것이 불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브라마, 그런 데서 연락이 와요. 왜 바꿨냐입니다. 그분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서 오리엔털,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법률을 보내뒀더니 지금 세계적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정치가 이런 식으로 정치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오리엔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허면 됩니다. 그래서 오선됨으로서 저 이제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불경기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갖다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사원도 쩔쩔 매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의 격언을 갖다 썼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폭풍 안에서 춤을 출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울 때 노력합시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풍년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좋은 메타포가 돼가지고서 소관 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머리가 좋아요. 우리 동양인들이 머리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런 것도 좋고 정치도 뭐 상원도 좋고 뭐 지금 제가 상원 부의자이기 때문에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랑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미국 가서 한 게 제일 큰 숙제, 큰 한을 푸는 것은요, 저희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왜 그런지 아버지가 싫어요. 그 나를 버리고 다 행방불명도 그걸 싫었습니다. 아버지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울립니다. 눈물 나고 그래요.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를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국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군청에 가니까 그 군 직원 한 분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 주더군요. 영등포 계십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집을 찾았는데 들어가니까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새어머니가 나오세요. 또 그 뒤에는 이복동생들이 다섯이나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이렇게 다시 결혼해준가 봐. 그래서 그냥 울면서 선물 것도 다 던져버리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다시 안 보겠다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아내가 가끔 자꾸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울어, 많이 울어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건 난 상관없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의 집사람이 미국 여자입니다. 저 지금 48년 결혼했는데 훌륭한 여자예요. 아주 내가 울고 그러니까 왜 우냐 그래.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국 찾아가 보니까는 동생들이 다섯이 있는데 애들이 아버지가 가난한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집사람 말이 그럼 우리 동생들 다 데리고 옵시다. 당신 형제들이 아니냐. 당신 미쳤냐 그게 되냐고 말이야. 그렇게 올 수가 있냐. 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냐 그러니까 그럼 나도 취직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동생도 하나씩 하나씩 다 데리고 왔습니다. 공부시켰습니다. 대학 나갔습니다. 다섯 중에서 둘이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성당 나가고 하나는 이제 교회 나가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사람이 돕겠다. 오면 이제 영어 가르쳐주고 계시. 그 저희 아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반자입니다. 동생들 다 데리고 오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한 걸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생들을 다 왔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반드시 답을 해 주십니다. 뭐냐 그러세요? 왜 내가 네 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난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왜 저를 버리고 갔습니까? 거기까지 가니까 눈물이 쏟아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새벽 한 5시쯤 되니까는 밖에서 약주가 제가지 들어오시더군요. 마루에 앉아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 핏줄을 버릴 수 있겠냐. 너에미가 죽었을 때 우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동네 머슴으로 팔려가셨답니다. 일본에 징병도 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바마 나를 용서해라. 전 그때까지 제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나빠요. 왜냐하면 가난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서 아버지가 시종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둘이 붙잡고 몇 시간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 짐 싸십시오. 미국 오십니다. 모시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4년 7개월 사시다 가셨습니다. 가시기 일주일 전에 손을 잡으면서 호범아 나 이제 가. 행복하다. 우리 식구가 다 만나서 살게 된 거 고맙고 너 이렇게 도와준 거 고맙다. 행복하게 간다. 내 아버지는 무학자고 성도의 종교라는 걸 뭔지 모르셨거든요.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 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다고 그래라 이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중에 아버지를 뵐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니
엉뚱한 생각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자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배운 것이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던가 부족했던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손잡아 주시고서 기도하세요. 또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지고 뭐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그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꿈을 꾸세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꿈을 꾸세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꿈을 꾸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관이 can do입니다. can do. C-A-N-D-O 있지 않습니까?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can do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런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는 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됩니다. 21세기는 여러분들의 세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는 제일 나라가 조그맣지만 뛰는 나라라고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들이 지금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만듭니다. 전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 정부하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소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아 흥남입니다. 혹시 여러분 흥남 철수 그 선수 아십니까? 6.25 사변 때 유엔군이 38선권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적에 중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벌써 거기 인민군이 중국군이 와서 평양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대 동쪽을 이렇게 했는데 조그만 한국에 내 흥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엔군들 미국 군인들이요 10만 5천 명이 거기서 있으면서 철수하려고 그 배를 갖다가 17채인데 거기다가 탱크 무기 그 다음에 뭐 다 싣고서 출발을 나가려고 그럴 무렵에 거기서 그 장관이 에드워드 아먼드 장관이 별둘 자리인데 거기는 해군의 장관입니다. 그분이 저 산 위에서 피란민들이 항상 그 수천 명이 뛰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았을 적에 이분이 어떨 줄 몰랐어요. 그 피란민들을 보다가 배를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본부의 허가도 없이 이 배에 있는 무기, 탱크, 트럭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피란민들을 싣고 9만 8천 명을 싣고 왔습니다. 9만 8천 명이요. 그야말로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야말로 greatest humanity거든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서 멀리 거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배 한 척에서 오는 도중에 거기 피란민 중에서 아기가 5이나 났어요. 5이나 났는데 그 선장이 어떻게 이름을 지은지 아십니까?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 6.25 참전 행사 때 제가 하원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한국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지었거든요. 정부 안에다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축제가 있습니다. 6.25 행사인데 그를 이용해서 국방부에서 한국도 영화 제작회에서 와서 그 그림을 다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적에 6.25 사변 때 이 나라가 세계에서 넷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봉사한 덕분에 세계 12째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영화를 찍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온 동기 하나가 뭐냐면 저 내일부터 거제도 가야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를 보고서 이제 사진 찍기 시작합니다. 그 배들이 거제도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영화를 나온다면 16개국 유엔군에 다 나눠지면서 영어로 한국말로 다 돼가지고서 이것이 세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제가 두드리 믿고 정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캔두입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같다가 우연으로 생각지 말고서 상대를 보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데 김치5가 미국까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내 이름은 김치5입니다. 나의 고향은 메리던 빅트리, 그 서유 배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웃든지요. 그분이 63세입니다. 지금요. 여기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미국 가서 하늘 다 풀었습니다. 하늘 다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평안스럽게 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또 사랑이 모르는 사람은 장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합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저한테도 가끔 묻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요. 중국 사람이냐 묻습니다.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냐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요 96년도에 이상하게 백악관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뭔가 하고 뜯어보니까는 기적에 놀랬거든요. 그 주한대사의 신청서에 썼습니다. 신청서에 썼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한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법에 1세 이민자가 모국으로 대사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 이걸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여기서 이제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편지가 오기를 8월 17일 날 백악관을 와라 이래요. 갔습니다. 신청자들이 26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5명만 뽑고 다 취소시켰습니다. 5명을 국무성 국방부 안기부 백악관에서 9명이 와서 질문합니다. 질문한 게 뭐냐면 한미관계, 국방관계, 문화관계, 무역관계, 다 핵무기관계, 남북관계 질문하거든요. 대사가 되려면 그런 걸 답을 해야죠. 그러나 저도 그 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쯤 가서 공부성 친구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신 박사, 만약에 당신이 주한대사가 됐답시다. 그럴 때 한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나면 누구 편 들겠습니까? 기가 막힌 답이 질문이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미국 편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지만 제가 양심이 맞습니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답을 할 것은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답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저의 아버지 나라입니다. 뭐냐? 이 나라에서 사랑을 받았고 가족을 얻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여대한 그 대신 한국 나의 어머니 나라입니다. 나를 낳으셨고 핏줄을 주셨고 몇만 번 목욕하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의 어머니 나라입니다. 지금 당신 질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구 편 들겠다는데 누구 편 들겠어야 됐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게 뻘쭘하실 줄 모릅니다. 내 답은 이렇습니다. 내 답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내 바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답 질문 안 하더군요. 저는 낙지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세 명이 하나가 뽑혀서 백악관 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됩니다. 그분 말씀이 신 박사 내가 한국에 당신 못 보는 거 알고 있지? 예스 합니다. 그 한 말씀이 혹시 몽고 대사한테 그리 알려야 되나요? 몽고는 저는 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당신께서 한국으로 보내신다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몽고는 사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아도 이중 문화를 모르면 안 됩니다. 뿌리를 찾아야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우리 한민족 뿌리를 찾고 이것이 모국이고 얘가 태어난 조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한다면요
열심히 한다면 저는 이 21세기에는 반드시 이 조그만 한국이 세계에서 인류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꾸 저를 아멘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도 끝날 때가 됐군요. 네, 정이 드니까 좀 가고 싶지 않네. 어떡하죠? 왜 저희 그 집에 초대 안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냥 떡볶이, 빈대떡, 그 막국수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해골도 좋아하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합니다. 근데 정이 들어서 가고 싶지가 않네요. 목사님 어떡하죠? 아, 제가 기도 대신 말씀이요. 이별가 하나 부를까요? 저는 그 음악을 잘 못합니다. 음치인데 이것은 거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이민 많이 갔다는데 그분들이 이민 갈 때마다 같이 이별을 하고 갑니다.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서 몇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샬롬 하바디, 샬롬 하바디, 샬롬 샬롬 하디디디 하디디디 샬롬 샬롬 Goodbye my friends, Goodbye my friends, Goodbye, goodbye,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again, Goodbye, goodbye. 자쟁방요, 자쟁방요, 자쟁, 자쟁. 明年回来，明年回来， 再见，再见。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안녕.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안녕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되셨죠? 네, 우리 신호범 장로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도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비전 그걸 붙들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사님, 우리 장로님 쓰신 공부 도둑놈의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이라는 자서전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한 몇 페이지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속에 오늘 간증도 많은 은혜가 되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로비에서 몇 권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려가시면 아마 금방 없어질 텐데 내려가셔서 함께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 때 우리 윤태양 집사님 또 이윤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을 성취하신 우리 신호범 장로님 통해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늘 범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과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